악둥이들이 청소년기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였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자, 힘든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 정영이가 대표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떤 일을 힘들었는지 청소년기에. 저는 사실 이 꿈을 이제 허락을 받는 것도 힘들었는데 예. 제가 청소년기가 이제 프리데뷔랑 데뷔 초예요. 네? 이제 그때가 좀 많이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원하던 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뤘지만 그거를 이제 제가 꿈꿔왔던 삶인데 뭔가 제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목표를 잡고 예. 그거를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일상 속에서 뭔가 소소한 행복들을 찾으면서 이겨냈고 맞아 맞아 소소한 행복 네.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이제 뭐 하루는 아메리카노만 먹었다면 뭐 하루는 요거트 플레인 스무디를 먹어본다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소소하게 네. 그쵸? 이런 걸로 이제 소소한 행복들을 찾으면서 즐겁게 보내면 언젠간 여러분들한테도 빛이 빛날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각 멤버별로 사춘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행동들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요. 막 크게 어떤 행동이 없었고 그냥 대체적으로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기석이는 근데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멤버들이 봤을 때 기석이가 말 안 들을 때 언제예요? 지금 그 말, 일어나라고 할 때. 막 일어나. 지금 말 안 들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전날에도 그랬어요. 아 진짜? 아 이틀 전에도 그랬어. 아 진짜? 아니 착한 얼굴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 반전 매력, 반전 매력. 아 반전 매력 네. 역시. 반전 매력으로 봐줘요.